안녕하십니까? 수수한 교사의 강의를 맡고 있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제 한창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수능이 올해 수능은 12월 3일이죠. 목요일인데 이제 약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수한 교사들 특집 가운데 수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막바지 20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 팁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수능 당일날 그 돌발 상황이나 궁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고3 수험생분들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또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 여러분이나 또 교사들은 또 고3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무엇의 줄임말이죠? 네,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줄여서 수능이죠. 그래서 우리 앞선 첫 번째 시간에 또 그리고 수능과 수시를 알아보면서 그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을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 수학이라는 말은 배우고 닦다, 배울 학, 닦을 수, 이렇게 한 문이죠. 그래서 수학, 배우고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우리가 수능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에서 잘 배우고 또 학문을 닦을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수학 능력 시험에 그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은 대학교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히기에 또 우수하다라는 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을 치는 대상은 누구죠?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네, 원칙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고교 졸업 예정자들이 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뭐 고1인데 나는 검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자격증이 있어요. 졸업자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수능을 칠 수 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또 나는 다시 한번 대학을 가고 싶어요 해서 하는 학생들도, 장수생이라고 하죠, 그런 학생들도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올해는 12월 3일이죠 보통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시험을 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12월 코로나도 인해서 교육과정이 한 주, 두 주 이렇게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연기되어서 12월 3일 목요일에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은 누가 출제하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 중에 아주 큰 시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에서 출제를 하고 각 고등학교 학생들의 고3의 발달 과정에 맞게 그 과목별로 시험을 칩니다. 과목은 어떤 과목을 치냐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 그리고 제2 외국어 영역 이렇게 있습니다. 과목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목들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능을 잘 준비하고 수능의 그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살아갈 때 성취나 또 앞으로 학업에 대한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국어 같은 경우도 뭐 화법, 작문 이런 걸 배우는데요. 그런 것은 말하기를 잘하는 방법들, 또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방법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그 이론을 배우고 또 학습을 하는 능력을 이렇게 배양하고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들은 그냥 고등학교 대학을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 전반적인 영역 중에서 뭐 말하기나 또 취업을 할 때는 또 어때요? 면접을 보거나 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죠. 그런 과정 중에 다 녹아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수학은 논리력에 관련된 학문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수학은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 그리고 전제부터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스텝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낸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런 능력을 배우는 것에 또 아주 적합한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단지 대학 가는 시험, 입시 어렵다 이런 거 넘어서 원래 본연의 목적에 좀 더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전인격적으로 이성과 감성과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것에 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고3이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을 남은 20여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막판에는 어떤 분들은 뭐 기출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념을 봐야 된다, 아니다 개념은 보기 늦었다,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된다, 그리고 국영수 위주로 봐야 된다, 아니다 뭐 탐구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한 것도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막판에 어떻게 공부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나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수능 막바지 20일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답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답노트, 두 번째는 시간관리. 다시 첫 번째는 오답노트, 두 번째는 시간관리. 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막바지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고 또 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 그 적격한 능력을 이렇게 확 끌어올리기에 아주 최적의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오답노트와 근데 시간관리가 왜 이 두 가지가 수능을 준비하는 막바지에 가장 중요하냐면, 수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정형화된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은 어떠한 점수와 능력을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틀이 있습니다. 네, 논리나 논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막 자기 생각을 막 적으니까 정답이 없죠. 그런데 수능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답이 정확하는 이런 명확한 명확성과 또 명료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는 풀면은 누가 봐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확실할 때는 보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은 정해진 규칙과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틀이라는 것은 방법과 또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 정해진 규칙은 뭐냐면 바로 제한된 시간과 객관식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가 있는 거죠. 다섯 개. 1, 2, 3, 4, 5번 중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 시험을 평가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객관화된 거가 바로 이 객관화된 점수와 바로 시간 개념이죠. 이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제한 시간을 넘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객관식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내가 답을 알아도 번호를 잘못 찍으면 크게 의미가 없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잘 배우고 있고 또 그런 능력들을 이 점수로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한 연습이 뭐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오답노트와 시간관리. 내가 그래서 지식은 많지만 수학 능력 시험에 해당되는 이 점수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정해진 틀, 시간관리야 또 이 객관식 점수 안에 이 규칙을 잘 이행하지 못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판에 점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정해진 규칙과 그다음에 객관식 점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또 그런 많은 수능 특강 강사들의 또 저의 주장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답노트와 시간 관리를 신경 써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수능 막바지에 풀어야 될 문제집은 뭐냐면 바로 시간관리와 오답노트를 시간관리를 잘하고 오답노트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문제지인 바로 모의고사 문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 문제지, 수능 기출 문제지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중에는 이제 그 봉투 모의고사라고 이게 커다란 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지 넘기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집도 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집이 있죠. 그러니까 수학능력시험이 9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집도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한 시간 틀을 정해놓고 푸는 거죠. 제한 시간 안에서 언어영역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는 80분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이 있죠. 근데 그 시간에서 마킹하고 점검을 하는 시간 10분을 뺀 나머지 시간 안에
이 문제지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푼 다음에는 뭘? 꼭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답노트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여러분의 수능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를 만들기 귀찮으니까 저는 그냥 모의고사를 문제집을 모아두고 틀린 문제집을 다시 보면 되죠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모의고사 문제집을 전체를 모아두면은 거기에는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는데 사람이 틀린 문제를 집중하기보다는 맞는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들과 맞는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어떤 문제를 잘못 풀고 어떤 개념이 부족하고 어떠한 이 능력이 부족한지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는 따로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한 공책에 정리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오답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지를 모아두고 이러면은 그게 처음에는 한 회를 푸는 게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막판 되면은 일주일에 3회, 4회씩 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의고사 문제집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오답노트만 틀린 문제들만 정리하는 것보다 그 문제지를 보는 게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부분에서 틀리고 어떠한 사고의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지를 깨닫기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비추하고요. 오답노트를 만들 때는 반드시 틀린 문제를 붙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내가 해답을 쓰거나 또 모르는 개념과 헷갈리는 개념을 쓰는 그런 오답노트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더 얘기해 보겠는데요. 왜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하냐. 공책에 문제지를 붙이고 틀린 문제를 붙이고요. 그리고 답지를 붙이는 그런 손작업, 수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리는지 또 한 번에 확인하고 또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말했죠. 그럼 이거는 그냥 단지 개념을 묻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어떠한 사고의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글을 분석하고 또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그 흐름에 대해서 내가 잘 이게 원활히 소통이 그러니까 원활한 방법대로 잘 흘러가지 않으면 문제를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내거나 이럴 때는 이런 그 대학에서 수학하고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적격자를 평가하는 시험이랬죠. 그러니까 국어 문제를 풀 때도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사고 과정에 오류가 생기면 문제를 틀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생각과 또 사고를 교정해야 되는지를 잘 보려면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그 틀린 부분들을 계속 코칭하면서 바꿔가야 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점수를 잘 받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오답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답노트를 만들고 틀린 사고 과정을 교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는 적용을 할 거니까 그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시간 관리.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 그래서 수능의 규정 시간보다 10분을 뺀 시간으로 문제지를 푸는 연습을 하고 두 번째는 오답노트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두고 염두에 두고 각 과목별로 또 수준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과 그 어떠한 과목에 대한 평가과 방법을 찾으려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안에 보면은 시험 자료에 보면은 어떻게 학습 방법을 할 건지 어떻게 수능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연구하기보다 이것을 이렇게 제 강의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EBS나 또 좋은 공교육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러한 것을 분석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막바지 20일 동안 국어 영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여러분 총 80분 시험을 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 관리를 하려면 막힘과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제외한 70분 동안 이 문제들을 다 푸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국어에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방법은 사고의 과정을 오답노트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 거죠. 평가하는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화법, 말하기죠. 그 다음에 작문, 이렇게 글을 쓰는 것과 문법을 평가하고요. 이 세 가지를 먼저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보면서 너가 이러한 사고 과정 가운데 감정과 또 이런 갈등을 읽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독서,
너가 이렇게 논술적인 논설, 그러니까 설명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요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핵심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기라는 이 다섯 가지 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 문학, 화작문, 그다음에 문학 독서, 이렇게 화작문, 문학 독서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답노트를 정리할 때 요 다섯 가지 영역 중에 어디를 틀리는지를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법도 틀리고 아니면 화법에서 틀리는 사람들이 있고 작문에서 틀리는 사람들이 있고 문법에서 똑같은 유형의 똑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문학도 틀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독서에서 틀리는지 이것을 붙이면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 어떠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이 이 오답노트를 작성하며 나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틀렸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행과 차고 반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답노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국어의 영역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영역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이제 국어나 이런 평가하는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를 총 몇 분 만에 풀어야 되냐면 15분 만에 풀어야 된다라고 정형화된 이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이죠. 근데 이때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화법은 뭐냐면 말하는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거고 작문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나타나 있다 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이 사고 과정 중에서 잘못된 경우들을 오답노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의 문제의 유형은 이것을 객관화된 문제로 만들 때는 말하기 준비를 하거나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경우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제위원들의 그 이제 PDF 파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하라, 어떻게 학습하냐, 라는 것을 볼 때 꼭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로 출제한다라고 이제 출제위원들이 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이 사실적이냐, 추론은 뭘 추론하냐면 글의 주제를 보고 주제에 벗어난 그 글이나 그런 문단이나 단락들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고 그리고 글을 반대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또 비교할 수 있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창의적인 뭐냐면 또 이 글이나 이런 문법들을 또 창의적으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문제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합하면 결국 어떠한 글을 더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고 일관성이 있는 글을 잘 쓰고 잘 풀고 잘 읽어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거나 또 어떤 말하기를 준비할 때는요 크게 단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요 작성, 그 다음에 초안, 그리고 이때가 말하기 원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글을 직접 쓰는 본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태고, 수정의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개요 작성, 초안, 본문, 태고, 이 네 가지죠. 그리고 말하기를 할 때는 개요 작성, 그 다음에 말하기 원고를 초안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수정할 거. 수정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네 가지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문제로 만드는 것이 화법과 작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하기와 또 글쓰기는 현대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더 중요해졌죠. 자기를 PR하고 또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전달하기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니까 수능에서 옛날에는 쓰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말하기와 옛날에는 쓰기와 듣기 문제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말하기와 작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뀐 거니까 여러분이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작문은 아까 본문이 말하기, 글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개요 작성, 초안 작성, 태고의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주제와 소재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그러므로 요 세 가지 화작문 안에서 틀리는 문제 중에 내가 개요 작성에 관한 문제를 틀리는지 아니면 초안에 대한 문제를 계속 틀리는지 그리고 본문 그리고 태고의 부분에서 틀리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나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내가 개요 작성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내가 초안을 말하게 할, 초안이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퇴고하는 과정에서는 왜 내가 틀리는지를 잘 분석하고 또 이렇게 사고 과정을 적으면 좋겠습니다. 요 세 가지 문제 답을 푸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초안하고 개요 작성하고 퇴고와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뭘까요? 글을 쓸 때. 왜냐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내가 쓰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전달하고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에 대한 겁니다. 주제와 소재에 대한 일관성.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글이나 말하기가 어때요? 한치의 틀어짐도 없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럼 문제 정답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일관성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이 문제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글의 논리 가운데 개요 작성 중에 잘못된 부분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 아니면 다음 주 이 글쓰기 가운데 개요 부분에서 변화해야 될 부분 줄 고르시오, 추론해 보시오 뭐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한 주제와 달리 어떠한 것은 글의 논리와 글의 주제와 상관없는 부분들이 끼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합 장문의 풀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주제와 소재를 파악하는 능력을 더 배양하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를 더 잘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초안에 대한 부분과 태고에 대한 문제는 보통 주제에 대한 일관성과 표현 방법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을 다시 쓸 때 주제는 일관성 있지만 청중들을 위해서 예시를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청중을 위해서, 환기를 위해서 질문을 넣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을 표현 방법이라고 말하면 됐고요. 그다음 화법의 같은 경우에서 말하기입니까? 청중이 뭐 노인이거나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학생이거나 또 남학생, 여학생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려한 방법들이 문제에 보통 많이 나오죠. 그래서 화작문을 볼 때는 주제에 대한 일관성을 파악하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틀리는지 파악하면서 내가 점검해 가면은 화작문을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국어 영역에 볼 때는 문학입니다. 문학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문학에서는 또 이 안에 또 다양한 장르가 있죠. 뭐가 있죠? 시, 또 소설, 그 다음에 고전, 수필, 복합 갈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 문학은 문학 작품도 붙이고 문제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이 갈래별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문학에서 내가 많이 틀리는지, 소설에서 많이 틀리는지, 고전에서 틀리는지 이것을 보면서 그런 그 이제 갈래별로 공부를 하면 참 마무리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문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문제를 안 틀린다 해가지고 뭐 시나 이런 거 주제를 막 외우고 또 문학 같은 경우도 주제를 많이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어떠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평가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것을 보고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주제를 잘 뽑아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글을 봤을 때 맥락상 이 글에 대한 흐름이 보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학문인데 내가 이것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외워서 풀지만 어떤 문제는 틀리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그런 것을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어떠한 낯선 지문이나 낯선 그 소설이나 그 시의 작문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을 뽑아내고 어떻게 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까를 더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이 되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말이 참 독특하죠. 수학도 아니고 맞죠. 그런데 국어도 분명히 오지선다 중에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를 때 이 답이 되는 근거가 명확합니다. 왜 이것이 답이 되느냐, 왜 이것이 주제와 관련이 있느냐, 왜 이것이 옳지 않느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이 본문 가운데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찾는 연습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아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말하는 바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화법과 작문과 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어때요? 학문을 수학할 때 선생님들이 말한 교수님들이 말하는 바 또 책에 적혀있는 바를 더 명확하게 깊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공부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틀리는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한 개로 더 이렇게 파악하는 연습들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C를 많이 틀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갈래별로 이렇게 점프 하면서 보면 좋겠는데, 국어 가운데 저는 아까 화작문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문학 배우죠. 문학에서 시, 소설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독서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다가 나이가 시가 부족하다면 이 영역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설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소설 먼저 앞에 보고, 그 다음에 더 나는 이거는 잘 맞는데 독서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더 스킵 해서 독서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를 많이 틀리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에서 필수적인 게 뭐냐? 개념이죠. 기본 개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림으로 표현할 건데요. 시적 화자. 말하는 사람이죠. 시에는 무조건 형식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시적 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 대상 혹은 청자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시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멋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사랑의 의미를 담은 선물을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표현이 필요한 거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표현. 그래서 그 표현이 시적 대상입니다. 청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에서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파악하면 전체적인 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뭐 시적 대상, 시적 화자, 시적 대상 혹은 청자, 그 다음에 분위기, 주제, 이 네 가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향하는 태도, 감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잘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파악하는 연습들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잘 보고 이 네 가지 시적, 화자, 대상, 분위기, 주제를 파악해서 이 문제 적용하면 되는데, 이 네 가지를 잘 파악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오답노트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많이 틀리는 학생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소설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는 네 가지, 소설은 몇 개? 두 개. 소설을 많이 틀리는 학생들은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계속 보면서 마무리 오답노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과 갈등입니다. 인물을 뭐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 관계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갈등과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은 서로 대립관계, A라는 인물과 C라는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그럼 B랑 C랑은 서로 그냥 남남, 뭐 이런 식으로 관계도를 그리면서 갈등을 파악하면 소설은 아주 쉽습니다. 소설이 재밌는 이유는 이런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갈등 상황을 좀 파악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논픽션이면서 있음직한 일을 소설로 쓰는 거죠. 그래, 이 갈등 상황을 파악하다 보면은 뭔가 재미가 생깁니다. 주제가 생기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든 연극을 보든 또 아니면 소설을 보든 아니면 뭐 신문을 읽든 간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을 보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문학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나 소설을 알면 나머지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게 있는데 고전입니다. 고전은 우리 고전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전시가를 말하는데요. 고전소설, 산문, 운문들이 있죠. 이것은 주제가 다 비슷합니다. 주제가 딱 두 가지인데 임금에 대한 충절 혹은 자연에 대한 경탄입니다. 그러니까 물화일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나 단어들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나올 때마다 외워두거나 알아두면 됩니다. 고전의 산문 주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조나 그런 사미인곡이나 별미인곡 같은 그런 운문들, 그런 것들은 이제 주제가 아까 비슷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고전 시조나 시가 같은 거는 아까 임금에 대한 충절이나 아니면 대부분이다 자연에 대한 경탄, 물화일체의 삶 뭐 이런 것들이 시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문 주제, 소설,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주제가 또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양반에 대한 비판, 희롱, 그러니까 탈춘 같은 거죠. 그런 거거나 아니면 임금에 대한 충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런 것이 세 가지가 그렇게 주제가 되어 있으니까 요 주제는 미리 외워두면은 고전 문제를 풀 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극이나 시나리오도 소설과 비슷하니까 인물을 먼저 파악하고 인물 관계를 그리고 거기에 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파악하면은 문제를 아주 쉽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어 영역 안에서 독서입니다. 독서는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화작문을 배울 때 느낌과 비슷한데, 화작문을 배울 때 글은 총 4개의 과정으로 쓰여야 됐죠. 여러분이
앞으로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또 뭔가 했을 때 글을 이렇게 쓰면 참 좋습니다. 첫 번째 개요 먼저 작성, 그 다음에 초안 써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다 써보고, 그 다음에 퇴고를 하는 과정이겠죠. 그러면 이 독서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다루냐, 바로 본문, 완성된 글을 보는 것이 문제로 나와져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글의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개요표를 그려낼 수 있는가, 그리고 본문 가운데서 퇴고할 것은 없는가,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글과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건 방금 말했다시피 이 본문을 보고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요가 뭔지 알죠? 주제, 그 다음에 각 단락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서론, 본론, 결론이면 서론의 뭐, 본론의 뭐 무슨 주제, 그 다음 결론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쓰는 게 개요죠. 이런 개요를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문단의 주제는 무엇인지, 또 각 그 본문에 나타 있는 소재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그러면 글의 전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파악하면서 개요를 작성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또 틀리는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있는데, 그것을 잘 파악하면서 분석하면서 오답노트를 만들면 국어를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독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문과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 나오면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이과는 인문사회나 예술 쪽에 지문이 나오면 참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단락별 주제를 뽑을 때 그냥 뽑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나타나 있는 소재나 주제들을 이렇게 관계 도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그래서 거리가 올라가면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가는 시간마다 거리가 줄어들면 속도가 가는 시간이 늘어나면 속도는 줄어들고, 또 시간이 줄어들면 속도는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수식으로 보면 빠른데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바로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을 말로 설명하면 한 네 줄 다섯 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식화하거나 또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하면은 또 이해가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은 팁으로 여러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상위권 여러분들은 특별히 실수를 하지 않는가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고 과정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고득점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보면서 답이 되는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유의해서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위권과 하위권의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내가 이거 국어 영역을 70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던 화작문, 문법, 문학, 독서의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보면서 사후 과정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것을 시간 내에 다 풀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안에 못 푸는 거거든요. 다 못 풀더라도 푼 문제는 다 맞추자라는 이렇게 각오로 앞에 말했던 이런 유형들의 사고 과정을 잘 쫓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주제를 잘 포악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유의하면서 시간에 상관없이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는 것은 연습의 차이입니다. 내가 익숙하면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것이 정상인데요. 언어 영역을 공부할 때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시간 안에 푸는 연습보다 이렇게 사고 과정에 대한 연습을 더 하면은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학입니다. 수학을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국어는 아까 뭘 중심으로 틀린 문제들을 모으면서 어때요?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래별로,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오답노트를 만들면 된다고 했었죠. 수학 같은 경우는 모든 틀린 문제를 다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다 붙이면 됩니다. 수학에서의 사고 과정은 우리가 이제 도식화를 해보면 크게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긴 문제를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느냐. 문제를 푸는 핵심 정보들로 문제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이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식을 세울 줄 아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줄이고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식을 세우는 거가 또 한 가지 난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푸는 겁니다. 답을 내면 된다라는 거죠. 수학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첫 번째는 문제를 이용하고 이해해서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주어진 정보들로 식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게 사고 과정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암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 이해를 할 때 필요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의 부분이고, 나 왜 수학은 추론이고 논리라면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려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답을 먼저 구하고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식을 세우고 이걸 구해서 이걸 가지고 요걸 풀고 요걸 가지고 답을 내는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많으면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논리력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오답노트를 만들 때 내가 문제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를 봤는데 손도 못 댄다 이러면 문제 이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고요. 아, 이 개념을 알겠는데 식을 못 세우겠다,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 논리력이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까지 식을 다 세웠는데 계산을 못한다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틀리면은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개념에 대한 부분을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식을 세우는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틀리면 개념에 대한 활용이니까 고난이도 문제집이나 또 문제지를 많이, 그 관련된 해당되는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이 문제도 못 푸는데 이 문제지를 많이 풀면은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문제마다 다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 개념은 알아. 근데 식을 못 세운다면은 또 이렇게 또 개운신 개념부터 다시 보면은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개념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과정을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이해하는데 식을 못 세우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를 못 보고 모르겠거나. 그런데 점수 때 별로 보면은 보통 60점 이상의 식을 세우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요. 60점보다 이하는 문제 이해 개념에 대한 부분부터 어려움을 보통 많이 느낍니다. 근데 왜 60점을 기준으로 보면요. 보통 이렇게 수학은 2점, 3점, 4점짜리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2점, 3점짜리를 다 맞추면 보통 개념에 대한 부분들, 문제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개념을 모르는 개념이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근데 2점, 3점짜리를 다 맞추면 보통 60점 정도가 됩니다. 근데 60점보다 낮다 이러면 2점, 3점 중에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문제지를 몰고사나 시간 관리보다는 그 개념을 익히는 것에 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점 이하에 대한 사람들은 60점 이하, 내가 수학이 60점 이하다 하는 부분은 이 20일 동안 문제 이해에 대한 부분부터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봐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해에 해당되는 쉬운 문제들부터 보면서 개념을 이해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60점 이하면은 모의고사에서 2점, 3점짜리 문제를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먼저 맞춰야 4점짜리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지를 막 풀기보다는 문제지 중에 2점, 3점짜리 문제지를 모아둔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서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의 쉬운 문제부터 연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20일 동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인 부분은 개념과 공식은 다 알지만 이것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는 뭐냐면 이것은 논리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단계들에 대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활용에 대한 부분에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쉬운 문제는 푸는데 좀만 어려우면은 이거 이런 걸로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2점, 3점짜리 문제들은 거의 다 맞추니까 이런 학생들은 이런 개념 문제집보다는 고난이도 문제집 혹은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면서 오답노트를 보면서 개념과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암기도 필요하죠. 차라리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 풀이 과정을 통째로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하다 보면은 이해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60점 이상들은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고 이해하는지 암기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이지만
80점 이상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냐? 이들은 보통 이제 고득점이죠. 이때부터는 이제 80점 이상이면 보통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나오는 등급인데요. 이때는 상위권들을 위한 고난이도 문제집만 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학은 하나의 4점이니까 한 개 틀리면 등급이 팍 깎이고 점수도 팍 깎이죠.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연습과 80점 이상들은 고난이도 더 추론하고 더 직관보다는 더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복습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많이 해보면 많이 늡니다. 사고력은 연습하고 머리를 짜내면 얘는 또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면서 경쟁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오답노트를 만들면 되는데 점수대별로 조금 다릅니다. 참 그 전에 영어는 문법 문제들은 다 모아서 오답노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답노트 가운데 틀린 문제만 문법 오답노트를 만들지 말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틀리든 맞든 간에 다 만들어서 이게 왜 맞는지 이게 왜 틀린지를 파악하면은 문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기준이 수학은 아까 60점이랬죠. 60점 이하, 60에서 80, 80 이상 이렇게 오답노트나 이렇게 공부방법을 가르쳤는데 영어는 70점 이하와 70점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70점 이하는 보통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영어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하면 70점 이하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70점 이하 중에 시간은 다 맞게 풀었는데 70점 이하면 그것은 꼼꼼히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점 이하 사람들은 다 시간 안에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푸는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내가 최소한 푼 거는 틀리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시간 개념과 상관없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답을 내는 근거들을 잘 확인했는지를 체크하면 좋겠는데요. 영어를 잘 푸는 것은 결국에 어떤 거냐면 영어에 대한 익숙함, 그러니까 잘 번역하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주제를 잘 파악하느냐를 평가하는 건데요. 사실 영어는 영어를 이해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넘사벽이고요. 7점 이하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정통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보다는 잘 번역을 하는 연습.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주제를 잘 뽑고 똑같은 글이죠. 다음 중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빈칸에 알맞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주제와 소재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이 말하고 자는 말을 잘 파악하던 연습을 계속하면은 좋습니다. 이거 위해서는 시험 시간을 단축을 아예 신경 쓰진 않고 조금 신경 쓰는데 시간을 줄이는 연습보다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70점 이하죠. 그래서 오답노트를 만들 때 단어는 이제 보통 수능 영단어 같은 것을 외우는데 문제를 틀린 문제를 붙일 때 정말 해석이 한 줄도 안 되는 문제를 붙여놓고 그걸 읽으면서 해석하고 읽으면서 해석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한 문제를 계속 보는 연습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정말로 바르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영어 실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어 70점 이상입니다. 70점 이상은 보통 3등급 이상인데요. 이 학생들은 틀린 부분이나 약한 부분의 유형을 오답으로 만들고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국어처럼 이렇게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국어처럼 말하는 거고 글 쓰는 거니까 듣는 거 이런 건데 이제 듣기에서 많이 틀리는지 듣기에서 어떤 부분이 틀리는지를 파악하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독해에서는 어떻게 주제에 파악하는 부분이 틀리느냐 작문을 푸는 게 틀리느냐 추론하는 게 틀리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70점 이상 중에서 단어를 몰라서 많이 틀린 경우가 있고 단어는 많이 하는데 틀린 경우가 있는데 단어를 모르는 경우는 단어를 계속 외우면 되고요. 단어를 많이 하는데 많이 틀린다 이러면은 어디를 공부해야 되냐? 문제를 많이 풀면 안 되고 아까 앞에 말했던 화법과 작문 기억나죠? 국어. 영어에서 왜 국어냐라고 말하는데 어차피 말하고자 하는 막 글을 쓰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나 주제를 잘 파악하기 힘든 학생들은 앞에 독서 부분이나 또 화법과 작문에 대한 그 아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그것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주제를 잘 뽑아내는 법, 그다음에 소재를 잘 파악하는 법, 그다음 주제와 명확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추론적 사고를 기르면 영어 점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문제 유형들의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사고 과정을 키워주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단축하고 방법도 익히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0점 이상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그 특별하게 사고를 유발하는 그 틀리는 문제들에 집중적으로 하는 연습을 수능 20일 동안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탐구입니다. 탐구는 쉽습니다. 명확합니다. 탐구는 중위권, 상위권, 하위권 다 상관없이 다 그냥 똑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 실수가 아닌 문제들은, 틀린 문제들은 모조리 오답노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탐구는 틀린 게 실수가 아닌데 틀리면 무조건 개념을 잘 알고 있냐 모르느냐로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답노트. 그리고 문제를 맞추더라도 보기 중에 헷갈리거나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붙이고 답지를 붙이고 아니면 답지를 쓰고 나는 답지보다 부족한 개념은 글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답 문제답 문제답을 공책에 계속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는 내가 개념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이 수능 20일 동안 문제집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개념 공부가 끝났다면 그래서 이 개념을 다 알지만 내가 알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찾아서 채워주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잘 알 수 있으니까 문제를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답을 많이 만들면 내 점수가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계속하고 오답노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시간이 30분이죠. 한 과목당 30분인데 우리가 총 두 과목을 치죠. 한 과목당 30분인데 25분 동안 30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분 동안 이제 마킹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 선생님 펜으로. 그러면 이제 25분 동안에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냐면 총 3번을 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탐구 영역은 3번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를 2번 하는 거죠. 한번 문제를 풀고 처음에 20분 동안에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다 풉니다. 그리고 모르는 애매한 거를 별표치고 우선은 다 넘어가고 20분 동안 30문제를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남은 10분 중에 5분 동안은 1번부터 30분까지 한 번 더 훑어봅니다. 탁탁탁탁탁탁 훑어보고 그러고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5분 남는데요. 이 5분 동안은 마킹을 하면서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하면서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총 3번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제일 좋습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검사를 안 하면 정말 많이 틀립니다. 근데 알지만 글자를 잘못 보거나 오답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서탐이나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실수에 치명적입니다. 한 문제 막 등급이 빡빡 갈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30분 가운데 20분 동안 한번 풀고 5분 동안 한번 검사하고 마지막 5분 동안 마킹하면서 한 번 더 보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 보면은 실수가 명확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가 수능 20일, 20여일 전에 남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시간 관리, 두 번째는 오답노트. 맞아요. 이 오답노트를 공부, 오답노트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남은 20일 동안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걸 보시고 또 이렇게 궁금한 거나 모르는 거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번개탄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이제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요청에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일 동안 이 남은 수능을 더 준비하셔서 더 전인격적으로 성숙한 또 말하기나 또 독서나 추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숙한 교양을 가진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행을 바라거나 찍기로 다 맞추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내 실력대로 뿌린대로 거두는 그런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능 20일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능 당일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수능 당일날 시험에 대한 돌발 상황이나 이런 질문 사항들이 많은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전날 여러분 수험표를 받고 보통은 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다 마치는데요. 이때 가능하면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집에 갔다가 집에서
시험 치는 학교까지 수험장까지 한번 가는 길과 똑같이 가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더 가본 장소에서 긴장감도 줄어들고요. 또 오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수능 당일날 우한청심원이나 그런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드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당일날 바로 드시지 마시고 그 전날이나 지금부터 아니면 그 전주나 이렇게 조금씩 복용하면서 어느 정도 내 몸이 반응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긴장이 풀리면 졸음이 몰려올 수도 있고 또 우엉청심원을 많이 먹다가 또 심장이 뛰어서 또 시험에 역효과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수능 당일날 여러분 입실은 8시 10분까지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보통 8시 전 7시 반까지 보통 많이 가죠. 늦어도 8시까지는 꼭 입실하시길 바랍니다. 챙겨가야 할 것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도시락,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는 또 마스크가 추가됐죠. 그래서 총 7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도시락,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이렇게까지 7가지를 꼭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요것 중에는 이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라도 빼먹으면 상당히 애를 먹거나 시험에 지장이 생기므로 꼭 이 7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아날로그 손목시계, 도시락, 마스크 이렇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챙기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휴대폰 및 전자기기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마다 이 부정행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바로 휴대폰이나 블루투스가 가능한 전자기기를 소유한 부정행위인데요. 수능은 정한 시험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꼭 컨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한 것에서 벗어난 안일부, 그러니까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부정행위로 강조되는데요. 전자기기나 또 블루투스가 가능한 이렇게 전자기기,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전자사전이나 또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투스가 가능한 거나 이런 그 통신이 가능한 것들은 소유만 하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강조되니까 꼭 챙겨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리지 않더라도 꺼놓더라도 그것이 내 몸에 소유하고 있거나 내 가방이나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서 이게 퇴장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심한 부정행위면 몇 년 동안 시험을 또 제한이 있고요. 만약에 그냥 간단한 거면 내년에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상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까먹고 갖고 왔는데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이나 그런 전자기기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입실하게 된다 이러면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고사 이렇게 본부나 또 이렇게 감독관들이 여기에 이렇게 명패를 항상 메고 다녀요. 이 명패 명찰을 메고 다니는 사람에게 제출하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제출하면 앞에 보관하거나 어디에 보관하는데 그렇게 해두면은 그것을 또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서 시험을 칠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챙겨가야 할 책들은 수험장에서 제일 고민입니다. 시험 시작 전에 쉬는 시간 동안 어떤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수능 당일날은 다 필요 없고 오답노트만 가져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답노트 플러스 내가 공부하면서 썼던 일기가 있으면 그런 일기들을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국어 시간 전에는 국어 오답노트를 보는 것이 좋고 수학 시험 전에는 수학 오답노트를 보는 것이 좋고 점심 먹은 다음에는 영어 오답노트를 훑어보는 것이 좋고 탐구 치기 전에는 탐구에 관련된 오답노트를 훑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그 문제집을 챙겨가기보다 여러분이 가장 애를 쓰고 가장 나의 흔적이 담겨있는 일기장이나 오답노트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능은 8시 10분에까지 입실하고 그 다음에 시험은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요. 수능은 제2 외국어 시험을 치면 오후 5시 40분에 마치고요. 탐구까지만 치고 제2 외국어를 치지 아니하면 오후 4시 32분에 마칩니다. 하루에 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인데요. 가능한 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능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나눠주는데 그것을 꼭 챙겨갈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꼭 챙겨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시험장에 가면은 예전에 그 샤프를 가지고 부정행위가 샤프에 그 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폰을 끼고 해가지고 귀마개처럼 생긴 걸 껴서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발돼서 이제 수능 때도 샤프를 나눠주고 전자기기 모든 게 금지되었죠. 컨닝을 했었던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다 많은 선생님들은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컴퓨터용 사인펜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있는 거는 그냥 빼서 이제 모의고사는 동그라미에 이제 색칠하는데 그렇게 색칠하는 것보다 간혹 그 컴퓨터용 사인펜을 알파 문구나 뭐 여러 가지를 가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열리고 이쪽으로 열리고 이쪽으로 열리면 보통 컴퓨터용 사인펜이고 이쪽으로 열리는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컴퓨터용 사인펜이 있거든요. 여기 동그랗게 생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렇게 마킹을 하면 모의고사 마킹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것보다 한 2, 3분은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컴퓨터용 사인펜도 이렇게 생긴 것을 가져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필기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수능 때 나눠지는 것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자기 손에 맞지 않는 새로운 샤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마다 사람들마다 후기를 살펴보면 수능 샤프로 나눠주는 것 안에는 샤프심이 총 5개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5개 이상 들어있지 않고 무조건 5개가 딱 들어있는데요. 수능 샤프는 이상하게 잘 부러진다라는 소문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필기구와 또 컴퓨터용 사인펜을 꼭 가져가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수정용 테이프도 사실은 교실마다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끄워주는데요. 손을 들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수정하고 싶습니다 하면 고쳐주긴 하지만 그래도 꼭 챙겨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정용 테이프와 컴퓨터 사인펜 개인 필기구는 가져가도 무방하니 꼭 챙겨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 때 휴대 물품이나 휴대 금지 물품이 아닌 애매한 물품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애매한 물품이면은 이왕이면 안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가져가면 또 이렇게 신경 쓸 수 있고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마개나 이런 것들은 핫팩 또 그런 것들은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감독관의 재량에 따르는데 보통 그냥 넘어가지만 만약에 귀에 끼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감독관에게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감독관이 그거 써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재량으로 넘기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무방하고 확인받고 착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경우도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물 같은 경우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시험 칠 때는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못 먹고 시험 칠 때는 이제 원래는 먹으면거나 마시면 안 되는데요. 알게 모르게 책상 밑에 둬서 꺼내지 말고 책상 위에 이렇게 시험지 있잖아요. 그럼 옆에 이렇게 ABC 초콜릿이나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물도 물병도 올려둬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독관의 재량인데요. 밑에서 꺼내면 부정행위로 의심이 되니까 어렵지만 알게 모르게 책상 위에 두고 너무 머리가 아프거나 집중이 안 될 때는 먹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상약 이런 것도 가져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다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물품 중에 이어폰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되는 제품이면 그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되어서 퇴장당할 수 있으니 잘 보고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을 칠 때 만약에 내 환경이 너무 불편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능 당일날 갔는데 의자가 불편하거나 책상이 불편하거나 또 너무 가장자기라서 힘들다 이런 여러가지 요청사항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면 시험 시작 전, 1교시 시작 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걸이를 메고 계시는 복도에 아무나 그 선생님들이 계시는 감독관들이죠. 그분들에게 가서 이런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하면 책상이나 의자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종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책상에 흔들릴 때 종이를 접어서 책상 밑에 끼워두는 그런 준비성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감독관 명찰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시험 도중에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의자를 뭐 너무 다리를 떤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험 직원의 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직접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손을 들고 감독관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감독관이 조용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지혜롭게 넘어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왕이면은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을 제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시험 도중에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 중간에는 화장실 안 가죠. 쉬는 시간에 다 갔다 오고. 그런데 원칙은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 도중에 잘 모르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너무 급하거나 용변이 급하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까요? 뭘까요? 가도 됩니다. 감독관님께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간만큼은 내가 수능을 더 볼 수 없고 그냥 수능 시간은 계속 진행되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되겠죠. 손을 들고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다 하면 감독관님이 복도에 다니고 계시는 감독관님을 부르셔서 그 복도에 계신 감독관과 함께 화장실까지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입구에 그 감독관님 기다리고 계시고 웹에 학생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화장실에 다녀오면 되니까 꼭 이렇게 기억하고 만약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안내를 받고 이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화장실에 다녀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 칠 때 가채점을 위해서 답을 적어오는 것이 좋을까요? 안 적어오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질문도 항상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적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집에 온 후에 이 수능이 인터넷에 문제집이 다 뜨잖아요. 그러면 그 뜨는 문제집을 보고 체크하면 거의 웬만하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채점을 이렇게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시험 때는 가채점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에 더 집중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채점을 하게 되면, 가채점을 위해서 답을 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문제를 보거나 또 집중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채점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험표는 보통 책상 위에 두는데요. 가채점에 답을 적는 것도 시험에 규정이 있는데요. 수험표에만 그것을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험표 외에 다른 종이를 꺼내두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험표 뒤에 보통 이제 가채점을 많이 적는데요. 그냥 적지 마시고 수험표 뒤에 풀로 수능 가채점표 그런 스티커나 이런 것을 붙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에 붙여놓고 답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다가 답을 적는 것은 불가하니까 수험표에 이렇게 답을 적는 것을 스티커를 붙여서 가채점 답을 적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수험표 뒤에 붙이는 경우에는 사실 그 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수험표에 뒤에 적는 것은 다 이렇게 용인된, 묵인된 그런 암묵적 룰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수험표 뒤에 이렇게 붙여서 거기에 답을 적는 것은 감독관이 확인해도 괜찮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확인하면 그걸 확인해 드리면 되고 그렇게 이제 답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답을 적는다 보면은 이렇게 칸도 어렵고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스티커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인터넷이나 뒤져보면 그것을 붙여서 거기에 답을 적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수능에 만약에 입실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8시 10분을 넘기면 입실이 불가합니다. 끝입니다. 난리 납니다. 절대 늦어서 안 됩니다. 8시 10분 1초만 돼도 문은 닫힙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1분의 1초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니 반드시 8시 10분 전에 미리 가셔서 입실하여 대기하시기를 바랍니다. 8시 10분에 교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교실이 아니라 교문입니다. 아시겠죠? 교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8시 10분 전에 무조건 교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고나 등등 늦으면 119나 112에 전화하면 긴급 출동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당일이나 전날에 수험표를 다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긴급 상황,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뭐 교통사고를 났다거나 뭐 맹장이 터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은 병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고사장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각 반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이렇게 별도의 또 고사장으로 안내를 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수능을 치르는 당일에
학교 갔는데 시험을 치는 도중에 이렇게 아프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라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여기 복도에 있는 감독관들에게 말씀드리거나 담임 그런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면 교실 안에, 학교 안에 보건실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면서 양호, 간호를 받으면서 긴급 마련된 교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동 후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도중에 만약에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이동하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시험 이렇게 연장에 이렇게 불가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할 때도 가능하면 이동하지 않고 시험을 다 친 다음에 시동 시간에 이동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늦었거나 고사장을 착각할 수가 있죠. 그게 간혹 전국에 60몇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착각하는 학생이 생깁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늦으면 고사장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방에 있는데 뭐 KTX 타고 뭐 대중교통 타고 왔는데 사고가 났다 이러면, 버스를 타고 왔는데 막혔다 이러면 그 버스에서 내린 그 근처에 있는 고사장으로 긴급 변경도 가능하니까 112나 119나 담임 선생님이나 또 시도교육청의 연락처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혹여나 여러분 잘 명심해 두었다가 부모님이나 학부모나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수능에 필요한 수험표나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나 잊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참 정신이 없게 되겠죠. 만약에 수능에 필요한 수험표나 신분증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험표를 분실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하루 전날 수험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가져갈 년이 없다, 잃어버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동생이 장난치다가 찢어버린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감독관님께 요청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능 당일날 감독관님께 요청하면 감독관님이 본부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안내를 받고 신분증과 수험표의 동일한 사진 한 장을 가져가면은 당일 8시 전까지는 똑같은 임시 수험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시험을 잘 치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수능 당일날 아침에 일찍 가셔서 본부에 가서 그러니까 신분증과 사진을 내면은 똑같은 수험표를 인쇄받을 수 있으니까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수험표 당일날 잃어버리더라도 8시 이전이면은 충분히 그것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일에 만약에 근데 신분증이나 수험표를 미지참한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재발급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 물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마 본부 고사장에서 서약서를 쓰고 뭐 안내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시험이 불가합니다. 원래는 신분증이나 수험표가 없으면 시험이 불가하는 것이 원칙이니 가능하면 꼭 챙겨가시고 잃어버릴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뉴스를 간혹 보다 보면은 7시 40분에 그것을 알아서 막 경찰이 막 긴급 배송, 그래서 막 경비실 밖에서 문은 교문이 8시 분에 잠기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교문 사이로 막 이렇게 경비 아저씨에게 전달해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본부 선생님 전달해서 본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그 각 반에 전달하는 이런 해프닝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능에 대한 궁금한 점 등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수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줍니다. 시험에 관련된 문의는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뿐만 아니라 그런 재량권이나 이런 안내는 또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담당을 하니 거기에 여쭤보면 친절히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또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잘 안내를 해줍니다. 이상이 수험에 관련된 질문들 8가지 정도를 살펴보았고요. 또 모르는 것들은 아까 방금 안내해 준 것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나 또 교육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안내번호로 연락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올해는 수능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동상이 생겼습니다. 날짜도 미뤄지고 또 올해 고3이나 또 재수생 또 여러가지 학생들은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부하는 시간들도 많이 변경이 되었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장 분위기도 많이 다를 거라 예상됩니다. 가림막도 다 설치해서 책상이 좁은데 가림막까지 설치하니 모의고사 시험지 이만한데 그것을 잘
이렇게 연습을 미리 해 가야겠죠. 책상 위에 필기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놓을지도 잘 배치해서 또 손목시계나 이런 것들을 내가 끼고 있을 건지 책상에 붙일 건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또 마스크를 또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수능 때는 히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온풍기죠. 히터를 켜는 교실이 있고 끄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군가가 또 선생님들이 켰다 껐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온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많이 춥거나 덥거나 아니면 졸리거나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얇은 옷들을 많이 챙겨가시고 가능한 한 이런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죠. 이런 변수들이 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바뀐 환경 가운데 혼란이 있겠지만 사전에 잘 확인하시고 또 이 수능이라는 목적에 맞게 전 인격적인 성숙을 이룬 훌륭한 20대 어른들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수능과 또 수시와 또 입시를 위해서 또 여러 교회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고 모두 만족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수한 교사들의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